사실 이제 운동 후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운동하실 때첫 번째 그 화장 지우고 하시기. 특히 생얼로? 여성분들은. 네, 이제 그 화장을 이제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이 모공 안쪽에 있는 땀이나 이런 게잘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게 막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럼 안쪽에 뭔가 고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여드름을 유발할 수도 있고 혹은 모공이 넓어질 수도 있고 해서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운동하시기 전에 화장을 지우고 하셔라.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건 잘 지키실 것 같은데 그 샤워 운동 끝나고 바로 샤워하고 뭐 클렌징 잘 하시기. 뭐 요새는 이제 코로나라 안쪽에서 샤워 안 하시고 집에 가서 하시기도 네. 하는데 가능하면 집에 가서 빨리 샤워를 하시고 잘 닦아내야지. 왜냐면 이게 땀이나 박테리,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모공 안에 있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트러블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뭔가 모공을 넓게 만들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생얼? 쌩얼, 예, 네. 생얼로 운동하는 두 거? 번째는 잘 운동하고 샤워 잘 하시고 이제 세 번째는 또 너무 샤워를 하다 보면 좀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샤워 직후에 이제 보습제 잘 바르시기 뭐이 정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만으로도 이제 모공에 더. 이제 이게 이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뭔가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사실 여기서 더 모공을 조금 관리하고 싶다 하면은 홈케어로 할수 있는 거는 그 레티놀 같은 레티놀 계열의 화장품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제품명이 있는데 뭐 제품명은 안 말씀 안 드려도 레티놀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 이러한 것들을 보면 그게 이제 비타민 A 유도체라서 뭔가 피부에 탄력을 만들고 모공을 좀 개선시키는 그런 화장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거 제품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레티놀 성분이 꼭 들은 화장품 구매해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네, 좀 같습니다.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넓어진 모공을 어떻게 하면 다시 관리할 수 있는지 좀 그런 비법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번 늘어난 모공이 다시 작아질 수 있나요? 일단 뭐 희망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제 뭐 절대 불가능하다. 뭐 모공 치료라는 게 저희 병원에서는 많이 하지만 모공 치료가 좀 어려운 편이지만 뭐 홈케어나 이런 걸로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할수 있는데요. 일단 그냥 모공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이제 모공은 늘어납니다. 그 이제 그 보통 모공이 이제 땀구멍 털이 나오는 땀구멍인데 땀구멍 피지 나오는 통로인데 이 통로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벽에 힘이 약해져서 이렇게 좀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지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피지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뭔가 좀 넓어지는 그래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40대까지는 모공이 조금씩 넓어지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있어서 아까 확장이 된다고 했는데, 조금 더그 확장이 되는 걸좀 더디게 예방할 수 있는 뭐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뭐 피부 관리의 첫 번째 기본인 자외선 차단 이제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자외선이라는 게 계속 받게 되면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데 김이나 뭐 얼굴에 잡티나 검버섯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피부의 탄력이나 이런 게좀 떨어지거든요. 자외선을 많이 받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자외선을 많이 받게 되면 모공이 안 좋아질 수 있어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라. 그게 첫 번째고요. 또 이제 보통 모공이 넓은 사람들은 얼굴에 여드름 많은 분들이 많아요. 피지가 네네네, 많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피지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통로가 넓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드름을 좀 생길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화장품 같은 거 쓰실 때 이제 그 여드름 유발 화장품이라고 해서 코메도제닉 화장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난 코메도제닉 화장품을 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라놀린이라든가 미네랄 오일, 뭐 코코넛 오일 이런 오일류가 좀덜 들어간 좀뭐 기름기가 좀덜 들어간 화장품, 수분이 많은 화장품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좀 도움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레티놀 계열의 화장품 같은 경우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피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도움이 되고 뭐 세안 잘하시고 뭐 각질 제거 잘하시고 이런 것도 다 도움이 됩니다. 아까 자외선 차단대 말씀하신 거는 흔히 아는 선크림 선크림.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저는 평소에 좀 거의 태어나서 발라본 적이 없는데 그 피부 관리를 위해서 좀 발라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관리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씩 관리를 해야 돼서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도 오늘 우리 피부과 원장님, 노성민 원장님이 알려주신 내용들 바탕으로 좀 모공 관리 잘 하셔서 이제 운동을 통해서 아름다운 몸매도 만드시고 아름다운 몸매 만들 때또 아름다운 피부 관리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 채널에 처음이라 좀 이렇게 어색하긴 하지만 네. 우리 또 잘 해주셔가지고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뭐 너무 재밌게 잘한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좀 뭐 도움이 많이 돼서 다들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체를 잘 가꾸고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 진짜 피부 김쌤도 요즘 점점 아침에 김쌤의 로션 바르기 전 얼굴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우리 관절 건강이나 피부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유지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관리를 잘해야 나중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걸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혹시라도 피부에 관련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유튜브 피부 트래블러 채널 방문하셔서 또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